학원이 커리큘럼이 그래도 되게 좀 체계적으로 잘돼 있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시작하기 전부터 계획했던 1년 안에 난 취업을 하겠다 그게 이제 좀제 계획대로 잘 흘러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되게 너무 좋았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에서 뒤늦게 하고 싶은 애니메이션 분야로 전향을 해서 이렇게 다행히도 이제 9월 1일 날 입사 예정인 신입 예비 애니메이터 김하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향하신 거죠? 네, 전향. 기준은 어떤 거셨어요? 이제 그래픽 디자인에서 이제 전에 있던 회사가 광고 회사였습니다. 그러면은 취업하고 나서 이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향? 그죠, 아예 전향. 아예 전향? 네, 아예 전향입니다. 그럼 나이가 좀 있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나이가 좀 그럼 같이 공부하면서 동기 또래들보다는 나이가 차이가 좀 있었어요? 네, 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부담은 없으셨어요? 살짝 이제, 안 그래도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좀 조바심이 있긴 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어쨌든 전 좋은 작용이 돼가지고 더 열심히 할수 있었던 오히려 것좀 약간의 긴장감과 부담감이 돼서 같아요. 네네. 또 다른 친구보다 좀 빨리 끝내신 것 네, 더 빨리 해야겠다, 더 같아요. 열심히 해야겠다. 오히려 동기 자숙제가 됐다. 네. 네네.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취업하신 알프레드 이미지웍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게임 시네매틱 회사 이름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네. 취업하신 알프레드 이미지웍스는 어떤 회사인가요? 알프레드 이미지웍스는 처음에는 모션 그래픽 회사로 시작을 한 회사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애니메이션 이제 회사로 전향 바뀌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게임 시네마틱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쪽 퀄리티가 상당히 좋게 뽑아낼 수 있는 국내 몇안 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입사를 하셨으니까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네. 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그 애니메이션 이제 포트폴리오를 남다르게 좀 만들고 예, 결과를 가지고 취업을 하셨는데 애니메이션 포트폴리오 제작에 대한 컨셉, 레퍼런스, 서치 등 준비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전체적인 구성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인트로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나오는 걸 페이셜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바디 메카닉, 마지막에 4분할 이제 제작 컷을 넣어서 좀 약간 구성, 메이킹 필름 같은 거죠? 네네. 그래서 네네. 좀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4분할로 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4분할을 끝에 넣은 이유가, 이건 뭐 선생님의 조언도 있긴 했지만, 이제 나는 이렇게 라이브 레퍼런스를 찍어서 이 정도의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수 있다. 내가 직접 만들었다? 내가 직접 만들었다. 이제 이런 좀 그런 걸좀 어필하고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인트로부터 간단한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그, 처음에 인트로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는 이게 계획을 하진 않았었어요. 좀 많은 분들이 제 애니메이션을 보고 처음부터 계획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그냥 남들과 똑같이, 다른 분들과 똑같이 이제 그 이름만 넣어서, 이름과 이메일만 넣어서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문득 떠오른 거죠. 아이디어가. 하다가 만든 거네요, 인트로는. 네, 하다가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서, 지금, 당장은 지금 아직 페이셜과 바디 메카닉 메인 일에 좀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걸 먼저 끝내놓고, 다 끝내놓고, 남은 시간에 그 생각한 거를 좀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메인 일들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남는 시간에 개인 작업을 통해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뭐 약간 커피인가요? 네네네, 커피. 아 뜨거운가요? 네, 아, 뜨거워. 그거 한 이유는 그게 이제 그런 소재를 택한 이유가 이제 약간의 의도가 좀 담겨 있긴 한데,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가벼운 소재? 쉽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재 같은 걸좀 활용을 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살짝 웃음을 좀, 살짝 미소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웃음을 좀 느끼게 되면은 사람이 좀 풀리는 게 있거든요. 무장 해제가 살짝 긴장감이 된, 예, 풀리죠. 그런 게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제걸 보시는 이제 담당자들, 실무자분들이 뒤에 보시는 니들을 볼때 조금 더 무장 해제에 대해서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주 되게 전략적이네요. 네, 좀 그런 마음을 살짝은 담아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왜 달랐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약간 무장해제에 대해서, 이러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좀 그걸 유도했습니다. 의도가 정확히 통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페이셜이죠? 네, 페이셜. 페이셜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건 어떻게 또 컨셉을 잡게 되나요? 페이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먼저 좀 저는 이제 사운드 서칭을 먼저 했고요. 네. 사운드를 찾아보면서 이게 좀 리스트를 좀 쭉쭉 뽑았어요. 사운드 같은 경우는 6개 정도를 찾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골랐는데 네. 이게 고르게 된 게 이제 딱 듣자마자 이제 뭔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스토리가 대략적으로 좀 이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럼 페이셜은 사운드를 먼저 찾게 되나요? 네, 보통은 사운드. 혹시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컨셉을 네. 먼저 정하고 찾게 되면은 네. 좀 그거 맞는 걸 찾기까지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저 먼저 컨셉보다는 사운드를 먼저 찾고 네. 그 안에서 컨셉을 좀 생각해 보는. 아, 그래도 그런, 빠르게 작업을. 네, 그런 방법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바디 메카닉 같은 경우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인트로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네. 그것도 약간 좀 가벼운 소재를 좀 이용해서 좀 가, 좀 부담없는 좀 웃음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좀 억지로 짜내는 웃음보다는 네. 좀 있을 법한 소재를 좀 해서 네. 공감하면서 웃을 수 있는 좀 그런 걸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스토리텔링 할 때도 이제 약간 좀 친구들끼리 뭐 캠핑을 겨울에 갔는데 뭐 한 친구는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일부러 뭐 뜨거운 고구마 같은 걸 던져가지고 그거 막 놀래가지고 막 화내고 눈덩이 집어 던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소소한 재미를 좀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의도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 가벼움 속의 단단함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추구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예, 김아림 예비 신문자님 포트폴리오에서 솔직히 좀 그런 모습을 좀 봤어요. 가벼운데 단단하다. 감사합니다. 예, 좀 약간 기본기도 되게 충실하고 포트폴리오 애니메이션 동작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세련되고 끝 처리를 잘한 것 같고 전 애니메이터는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벼운 속에 단단함이 있지 않나 그런 작업의 의도가 인트로도 그렇고 다른 페이셜이나 바디메카닉도 통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이건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레퍼런스 관련돼서 더 이야기하실 게 있으시면은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직접 촬영을 했고요. 그걸 위주 작업, 메인으로 작업을 했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특히나 페이셜 같은 경우는 연기를 해야 되는, 연기를 표현해야 되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네. 제가 연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어색한 부분도 많고. 좀 그런 게 좀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된 해외 유명 스튜디오 디즈니나 픽사 아니면 실제 드라마나 같은 데서 나오는 이제 배우들의 연기, 표정들을 좀 분석을 하면서 제 작품에 좀 녹여내려고. 근데 그 들어왔습니다. 사운드랑 네. 똑같은 동작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참고하죠? 동작 같은 경우는 네. 최대한 비슷한 걸 좀 찾으려고 좀 많이 서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막 넷플릭스도 막 계속 보고 네네. 막 디즈니 픽사 같은 경우 애니메이션도 계속 찾아보고 유튜브도 네네. 찾아보고 하면서 좀 많이 참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기까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오케이.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보여주고 싶었던 포인트랑 네.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네. 이 인트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네. 네. 이 친구가 뭔가 이제 긴장을 해가지고 네. 이게 뜨거운지도 모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잘 표현해 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표정이나 이런 것들도 막 직접 해보면서 좀 작업을 해서 긴장하고 있다. 네, 이 표정을 이런 이제 긴장하고 있는 이 느낌을 최대한 어필하고 싶었어요. 긴장을 좀 어필하면서 갑작스럽게 동작을 전환하는. 네, 이 뒤에 나오는 이제 페이셜 같은 경우는요. 네. 이제 아무래도 페이셜이다 페이셜이다 보니까 페이트 좀 바디도 바디 액팅이긴 하지만 네. 저는 이걸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페이셜 얼굴 이제 페이셜 표현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어필하고 싶었던 건 네, 표정. 네. 네. 이 표정을 좀 최대한 풍부하게 약간 좀 되게 딱딱한 표정 움직임이 아니라 네. 최대한 진짜 이게 약간 제가 목표로 삼았던 게 약간 진짜 디즈니 픽사 같은 페이셜을 만들어 보자. 근데 디즈니 픽사랑 네. 아마추어랑 네.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디테일? 디테일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아, 디테일이? 그 작은 사이사이 안에서의 그 뭔가 그 아크라든지 네. 뭐 스페이싱 정리라든지 네. 그 저희가 아는 그 애니메이션 12원칙들이 네.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간 걸 보면서 네. 야, 진짜 다르긴 다르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저는 여기서 페이셜 입도 이제 그냥 턱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보니까 디즈니 픽사에서 보면 좀 위아래로 바운싱이 좀 있더라고요. 아. 바운싱 볼처럼. 네. 저도 그런 걸 좀 입으로 넣어가지고 좀 입 그냥 립싱크 같은 것도 좀 풍부하게 표현해보고 싶었고, 네. 그다음에 눈썹도 이제 좀 딱딱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네. 풀어줄 땐 풀어주고 하면서 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스페이싱이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좀 잘 활용을 해서 최대한으로 좀 그런 걸 보여주는 포인트다. 포인트였어요. 이게 저는 이 바디 메카닉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여기서는 좀 인터랙션이 좀 많이 일어났거든요. 뭐 네. 고구마를 이제 던진다든지 아니면 아, 이게 고구마인가요? 네, 고구마. 아,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아, 네네네. 아무튼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모델러가 아니기 때문에 아,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고구마. 아, 네. 군고구마였습니다. 아, 군고구마였구나. 네, 여기 네. 군고구마 색깔, 자색, 자색 고구마. 네. 이제 아무래도 고구마를 잡는다든지 고구마를 던지거나 네.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뭐 눈덩이를 던진다든지 하는 좀 인터랙션이 좀 많이 일어나서 네네. 이런 것들을 일부러 좀 시도를 했어요. 많이 시도를 해가지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최대한 티 안 나게 잡아서 네. 나는 IKFK 전환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에미터다 아~ 라는 걸 좀 어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뭐 IKFK 전환도 네. 자유롭게 한다? 네. 신입이지만 아~ 이 정도 할 수 있다. 아~ 약간 좀 그런 걸 좀 어필해보고 싶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당연한 거겠지만 이제 무게중심 이동? 아, 네. 이거는 이제 바디메카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네네. 이런 것도 좀 어필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제일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은 네. 뭐 다른 부분도 있지만 네. 군고구마 놀래가지고 이게 뜨거워서 아, 뒤로 빠지는 부분. 네. 이 부분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운이 좋게 이제 선생님도 여기 부분은 제 레퍼런스가 되게 잘 나왔다고 하셔가지고 아, 여기는 이제 그거 그대로 참고. 직접 연기한 건가요? 네, 이건 진짜 제가. 아. 이때 좀 층간소음 걱정을 좀 했는데 아파트에서? 네, 하도 쿵쾅거리면서 찍어가지고 아, 실제로 이렇게 공 같은 거를 놓으면서? 네, 저 이제 공이 없었으니까 대신 휴지를 해가지고 휴지 안 했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말아서? 말아가지고 네네. 네. 다 끝났을 때는 휴지가 다 해져 있어가지고 어머니께 좀 혼났던 기억이 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서브퍼폴인 웨이트 같은 경우는 네. 보통 웨이트 서브퍼폴이라고 하면 이제 좀 그냥 뭐 무거운 걸 들어서 놓는다든지 그렇죠. 좀 그런 단순하게 힘에 네. 대한 표현이잖아요. 힘에 대한 표현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여기서 좀 스토리를 좀 넣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색다름을 좀 넣어보고 싶었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당연히 웨이트니까 네. 당연하게 이제 그 무게감 표현 네네네. 이런 것들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세컨더리 액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뭐 스페이싱 조절을 해가지고 가다가 멈췄다가 이런 걸 좀 하면서 이게 확실히 무겁다라는 걸 좀 제대로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아, 네네. 네, 그런 것 느끼게 하고 싶었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카투닉함? 아, 네, 좀 빠르게 확확 스페이싱을 좀 과감하게 쓴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 통해서 좀 카투닉함을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네. 그럼 요 마지막 4분화는 이제 레퍼런스랑 블락킹, 스플라잉, 폴리싱 단계를 설명한 거네요. 네, 네. 뭐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네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레퍼런스로 제가 지금 촬영한 영상이고요. 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 레퍼런스로 라이브 레퍼런스 이 정도로 찍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신입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신입분들 중에 라이브 레퍼런스를 잘 찍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아, 이제 라이브 생각보다. 레퍼런스는 직접 찍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네.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들어서 특히 국내에는 그래서 이제 네네. 저는 이 정도로 찍을 수 있습니다. 몸을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좀 활발. 난 여기저가 될 수 있다. 여기라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건 번외 얘기지만 면접 볼 때 이거 부분 좀 좋게 봐주셨던 거 같아요. 아, 면접관 분들께서 네. 아, 라이브 레퍼런스 너무 잘 찍었다. 네, 네, 네. 여기 괜찮다는 얘기를 좀. 가산점인 거네요. 네, 가산점이었다. 네, 네. 그다음에 뭐 블로킹이라 해가지고 블로킹 같은 경우는 이제 올키라 하거든요. 컨트롤러를 다 잡고 찍어가면서 이제 포즈 위주로 포즈와 타이밍 위주로 이제 좀 잡는 네, 러프하게 잡는 단계고요. 네. 스플라잉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이제 풀어서 이제 정리를 하는 단계. 네.
제가 만든 이제 제가 처음에 잡은 블로킹의 느낌에 최대한 가깝게 스플라인으로 정리를 하는 단계고요. 폴리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밖에 이제 내가 더 디벨롭 할 수 있는 게 뭔가, 더 아직 내가 차마 못 본 디테일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단계가 폴리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 좋긴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단 저는 그 선생님들의 약간 1프레임씩 뜯어보는 그런 정렬적인 피드백이 너무 좋았습니다. 1프레임씩 뜯어보는 피드백? 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좋았어요? 뭐라 해야 되죠? 아무래도 저희는 아직 배우는 입장이고 학생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쪽에 경험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런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실무자분들의 눈을 빌려서 네. 저희 작품을 디벨롭 할 수 있는 기회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눈을 어떤 디테일을 보고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구나 어떤 흐름을 보시는구나 라는 걸 선생님들 통해서 저는 우리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좋았고 네. 그 다음에 또 같이 공부를 했던 동기들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스터디를 되게 열심히 네. 한 걸 알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좀 으쌰으쌰 하면서 스터디도 하고 서로 피드백도 해주고 서로 힘들 때 또 도움도 서로 주고 하면서 좀 좋은 동기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 교육을 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게 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요거는 갑자기 갑작스러운 건데 네. 뭐 동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얘들아 먼저 가서 기다릴게. 얼른 와라. 기다리다 지치겠다. 먼저 가서 기다릴게. 네. 알겠습니다. 잘 전달 드릴게요. 남들보다 조금 많은 나이에 네. 그리고 전향이라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가 전향이라는 큰 도전을 하셨고 네. 그 부담감이 또 장점이 돼서 남들보다 빠르게 1년 만에 공부도 끝내고 1년 안에 공부와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취직을 하게 됐는데 진짜 이거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의 어떤 애니메이터가 될지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응원하고 예 기대도 하겠습니다. 아, 좋은 소식으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